네, 길도와 함께 기타리스트 김은총 군 모셨습니다. 네, 오늘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색 길리 기타입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뭐 왔다 안 왔다 하고 왔다 오고, 있는데 네. 네, 은총 씨는 오늘 진짜로 완전 순백이네요, 어? 순백. 네, 의도한 건 옷도 아닌데. 하얗고, 네, 기타도 하얗고, 완전 블랙 앤 화이트로 오늘 딱 네. 맞춤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하는 기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펙은 동일한데 이제 길드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달려있다 네. 해서 GVT 모델입니다. 10만 4천원의 가격 상승폭이 있었고요. 색상은 지난 시간과 그 색상의 구성이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옵션, 스노우 크레스트 화이트 색상입니다. 이 피니쉬 옵션이 뭐가 있냐면은 앤틱 버스트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아마 앤틱 버스트인 것 같은데 네, 앤틱 버스트, 맞아요. 그리고 시폼 그린, 스노우 크레스트 화이트, 빈티지 월러드 이렇게 네 가지 네 색상이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스노우 크레스트 화이트, 오늘같이 눈 오는 날에 아주 적격인 네,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못해 잘못 살짝 파란 끼가 파란기도 도는 아, 그러게요. 살짝 있어요. 네.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정말 너무 정말 하얀에는 서슬퍼런 이런 느낌 있죠. 예. 푸르딩딩한 느낌이 살짝 드는. 네. 이거 이제 뭐 미대 다니신 분이랑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흰색의 명암을 그할때 파란색을 물에 많이 적셔가지고 그 명암을 연하게 해갖고 넣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은총 씨 뭐 그런 거를 알고 계세요? 미술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얀 거에 명암을 파란색을 섞어서 쓴다. 네. 근데 좋습니다. 보통 그레치나 보면은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그레치랑 그 트레몰로 써 있는 그레치랑 똑같이 써 있거든요. 네. 다 달라 길드는. 아, 그러네. 길드요 다 다른. 그러게 다 다르네. 여기 신 지금 길드. 잡아주시면 여기 길드랑요. 네. 여기 여기 길드랑. 길드랑 여기 길드랑 헤드에 있는 이 길드랑 다 폰트가 달라. 아, 다 다릅니다. 제각각 길드. 네, 그렇습니다. 제각각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길드들. 네, 그렇습니다. 자, 가격은 61만 6천원. 10만 원 정도. 아니 그이 길드가 그 길드 할때 길드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길드원들 할때 길드가 길드. 화합이 안 되네. 길드가 화합이 길드들끼리 안 지금 네, 그렇죠. 돼요. 요거 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05.5cm, 무게 3.21kg. 조금 더 무겁네요, 얘가. 그 테일피스 무게가 아무래도 좀 네, 영향을 미칠 것 무거웠겠죠? 같습니다. 두께는 50에 55 정도 조감이 나오고요. 12프레트 뚜레는 76으로 뭐 아, 네, 9프렛이죠. 이게 뭐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네. 1mm 정도 더 두꺼운 느낌. 탑은 아침 메이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 메이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넥은 역시 메이플, 모던 신 U쉐입 넥,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똑같고 네, 그냥 다 똑같아요. 트레몰로만 네. 얹었군요. 네. 헤드머신 길드 빈티지 18대 로픈 기어 헤드머신, 너트는 합성 함포짓, 너트 너비 43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320mm 곡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20 네로우 톨프렛, 길드 HB2 험버커 니켈 픽업이 2개, 넥 볼륨 톤, 브릿지 볼륨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푸시풀 코일 스플릿 가능하고요. 길드 튜너매틱 브릿지에 비브라토 테일피스 세미 할로우 알루미늄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래서 이게 들어간 만큼 퀄리티도 좋아지고 가성비도 충분히 뽑혀 있을지 그 포인트를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해야 네, 되니까 일곱 가지 연주를 소리. 네, 하시면서도 이렇게 좀 중간중간 좀 들려주시고 예. 활용을 네. 하는 걸로. 펜더 트윈 리버브고요. 이것도 부드럽지 않아요? 좀더 진한 것 같은데 그 하드테일이 사운드가 아니라서 약간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뽑고 좋아요. 막 튜닝이 막 나가고 그러지 않네요. 하얀 걸로 치면서 비브라토 떠니까 겨울 느낌이 물씬 나네요. 추워. 다 벗고요. 네.
네. 보스. 저는 이 프론트 픽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한 것 같은 느낌. 네. 울림 때문인가요? 네, 그러게요. 네. 좋다. 야, 마샬로 복습. 마샬긴. 마샬 전문 요원이 네. 오늘은 제가 됐네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누시였는데 돌아가면서. 선생님 뽑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이. 일단. 좋은데? 네. 어 이런 느낌. 이런 걸 쳐야 되나 봐. 맞아요. 잘 어울립니다. 그 본조비의 존 본조비가 그 본조비 공연 때 보면 길드 기타 많이 들고 나오고. 아 맞아요. 네. 아까 초창기에 325를 쳤거든요. 이렇게 됐고 네. 손 망가졌네요. 줄을 못 찾고 있어요. 아, 네. 아까 325를 한참 쳐가지고 네, 줄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싱. 이야 좋다 이거. 까끌까끌해지고 있죠. 쌍싱. 네컴. 뽑기는 좀 뭐 근데 시신금에 바로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 게인 바로 듣고 오죠. 네. 마샬 게인? 네. 네. 사운드. 어, 자 은총 씨 메이킹하기 전에 튜닝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하셔. 많이 만지니까 좀 나가네요, 확실히. 뭐 어쩔 수 없죠. 이 빅스비. 네, 맞습니다. 아, 이 빅스비 계열은 뭐 공연 끝날 때 한 번 쓰는 걸로. 네. 마지막 곡에 마지막 곡에 네, 마지막 곡에 카덴자 할 때 미친 듯이. 예. 밴더고요.
시원하게 신나는 만프레이즈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은총 씨의 또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소리로 치셨군요. 프론트 픽업에, 네네네, 네, 네. 프리즘 부스터에, 결국에는 리벌브만. 그게 가장 장점. 저는 아까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치시는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하지도 못하고 그런 로큰롤적인거나 이런 것들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딱 들어보니까 저는 얘가 제일 활용 저한테서는 그래서 근데 역할을 해주네 확실히. 근데 길드가 확실히 그 이런 코드 플레이 같은 거 쳤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진가진가 치셨던 그런 느낌. 그런 로큰롤적인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뭐 이런 섬세한 뭐가 약간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이게 GVT가 있음으로써 좀 더 뭐 락킹한 플레이 약간 그런 로큰롤 같은 느낌. 네. 좀 더 영역이 살짝 확장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클린턴 플레이에서도 이렇게 몽글몽글 따뜻한 그런 느낌 내기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좀 더 가서 그런 건지 이게 좀 더 길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좀 탱탱거리는 소리가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스케일 길이 자체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려 감겨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 이렇게 비슷한 듯 좀 다른 조금 기타 다른, 네, GVT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길드 화이트 팔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길드 화이트 팔콘. 네. 저는 스노우 화이트 팔콘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팔콘. 네. 별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아 근데 그렇게 이쁘잖아요. 이뻐요? 네, 네. 이뻐요. 네. 근데 뭐 그 이 색상은 사실 스타파이어 원에도 있긴 있습니다. 스노우 크레스트 화이트. 네. 그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패션이 완성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날개단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날개단용. 네. 날개단. 아니요, 날개단용. 날개단용. 날개단은 뭐야? 다들 이제 오늘 용으로 뭐 하시는 분들. 네. 저는 날개단용. 이게 뭔가 그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저는 확실히 날개 같은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되게 10만 원이 올랐을 때 처음에 약간 불안했었으나 그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라는 느낌으로 드렸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자, 몇 대 몇? 9.85.85. 네, 네, 선생님은 0.5가 올라갔습니다. 자, 요렇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아주 약간의 점수 네,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길드 익숙한? 네, 스타파이어 1 DC 별부릴 별부릴 더블 컷어웨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35 느낌이죠? 네, 더블 더블 1 양절 모델. 네, 이건 단절. 네. 그래요. 네, 좋네요. 어떻게든 네, 한자 맛있겠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블 컷어웨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눈길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아 타임스.